안녕하십니까. 미래금융담당관 이예미입니다. 중교감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임진모 위원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동과 많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4회 추경 예산 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이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전입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팀 박명철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성장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 담당관은 기정액 15억 9,873만 4천 원에서 931만 원을 증액한 16억 804만 4천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자료 177페이지입니다. 먼저 반도체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에 대하여 당초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업 전이상을 반영하여 민간 경상보조 사업비 2천만 원을 감액하고 산업안전환경개선사업으로 민간 자본사업 보조로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 산업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사업은 당초 1천만 원에서 사업비 집행잔액 38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참석 수당을 당초 3회 300만 원에서 8회 800만 원으로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참석 수당을 당초 6회 480만 원에서 10회 800만 원으로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위원회 참석 수당은 당초 15회 750만 원에서 25회 1250만 원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 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4회 추경 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 위원회가 늘어났어요. 기부가. 네. 이유가 있네. 저희가 지금 위원회 수당은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가 그 국정 기조에 따라서 지방 예산에 대한 시정 집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40%만 하고 나머지의 저희 부족분에 대해서는 실소요 횟수를 감안해가지고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타 부서 같은 경우는 위원회 같은 경우는 따로 추경 그런 경우 없는데 네네. 특히 미래성장관 이렇게 위원회가 추경을 들어왔어요. 네, 저희 같은 경우 지금 2023년 3월 6일자 저희가 그 조직개편에 따라서 지금 기존 부서에서 저희가 예산 이체받은 상황이었고요. 그 당시에 아마 그쪽 부서에서 저희가 신속집행이 부진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천시의 재정 집행 상황을 감안해가지고 그 60%만 반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산이고요. 끝으로 위원회 있는데 제가 몇 번 연락처 말씀드렸지만 좀 젊은 위원들을 좀 많이 뽑아서 좀 이천의 도시경관을 좀 생각해서 구세대장 말고 신세대장 도시경관을 좀 원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부탁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특도 지난 7월 20일 예, 참 가혹했어요. 이천시에는 예, 정수 소회를 좀 부탁드립니다. 또 다시 저기 말씀 위원님 말씀해 주시니 좀 처음은 울컥합니다. 사실은 그 반도체 특화단지의 시작은 작년 12월에 시작이 돼서 저희가 응모 신청서는 지난 2월에 최종 제출을 했고 그리고 지난 5월 18일 날에 그 공모의 중앙 부처 발표를 거쳐서 저희가 7월 20일에 최종 그 탈락의 아픔을 맛봤습니다. 근데 그 준비하면서 사실은 그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단 한순간에도 이천시가 국가반도체 전략산업단지를 탈락하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단 1%도 하지 않고 달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탈락된 결과에 따라서 또 다시는 저희가 여기서 주저앉아 있을 수 없으니 그 앞으로 저희가 이천시가 반도체 그 첨단
산업단지는 탈락되었지만 2010그 반도체 도시로서의 도약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를 꼭 이 민선 8기내 내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일이고요. 하지만 그날을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서 네. 예. 전화이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보니까 지난달 14일에 2010 반도체 기술 아카데미 이지 프로그램에 대한 수료식이 있었네요. 네. 네. 간단한 설명과 앞으로의 인력 양성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반도체 인력 양성 그 브릿지 사업은 저희가 그 당초에 그 24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천 제일고등학교 외 다른 그 관내 특수고등학교랑 함께 저희가 그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부원고 사정상 현재는 지금 부원고는 진행을 못했고 지금 시연 중에 양동여고, 다산고, 마장고 학생들을 추가 모집해서 시연 중에 총 저희가 17명의 그 반도체 초급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일고등학교는 총 그 신문 보도에서 보셨다시피 9명이 수료하였고요. 저희 그 2명이 지금 현재 그 이천에 있다가 인천으로가 스테치지팩 코리아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우리 학생들 보고 너무 잘하고 그리고 자기네 학교에 학생을 영입하고 싶다 이런 의사가 있으셨어요. 그 기간 중에. 근데 지금 그 너무 아이들이 성실하고 똘똘하다. 그래서 2명 추천해갖고 현재 9명 중에 2명은 취업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력 양성에 있어서 초급 인력뿐만 아니라 한국 세라믹 기술원과 그 협업해서 현장 실무 인력도 저희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내년에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적으로 굉장히 반도체 업계에 고민하니 나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네. 예, 인지하고 계시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아주 적은 예산이요. 적은 예산도 지금 소수를 예산으로 하고 있어요. 9명. 예, 그리고 지금 또 이제 이렇게 삭감을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셨습니까? 저희가 이 사업은 경기도 인적 중소벤처기업연합회와 경기도 인적 자원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 사업비 저희가 부담하는 돈은 1,000만 원에 389만 원만 삭감하는 거고요. 실제 총 예산은 약 7,000만 원이 지금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따서 실질적으로 그 저희 예산에서 필요 그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그 사업비는 사전에 저희가 마지막 추경 이전에 그 예산 잔액에 대해서 집행자들을 정리하는 것이고 실제는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투입됐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사업 반도체 그 인력 양성에 저희가 올해 첫 번째로 지금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진행하는 것이고요. 프로그램이 단순하게 강의 위주로 하는 것보다도 현장, 실습,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사업의 그 이해까지 같이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하는 교육 효과랑 10명 단위로 하는 교육 효과는 확연히 달라서 저희가 소수 인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더 많은 그 학생들이 관심 있는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이랑 공모사업에 또 도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 사업이 실무 중심의 맞춤형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아낌없이 지원하신다고 하셨고 지원계획에서 반도체 기업의 취업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인재 양성술을 구축해 나가시게 되는 포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활성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예산도 좀 확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예산도 고려하셔서 좀 적극적인 그 정책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사실은 이천시가 반도체 도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끔씩은 우리 그 이천시가 그 보여줄 수 있는 단적으로 예,
번째 도시화라고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저는 좀 상상하게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천시가 반도체 도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그 산업 현장이나 기업체가 아닌 예, 이천시를 소개할 만한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구축되거나 그런 시설들은 현재 그 한국 세라믹 기술원 내에 지금 11월에 준공 예정인 반도체 솔루션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 하이닉스 앞 주변의 반도체 특화거리 조성 사업과 그리고 민선 8기 공약사항이 반도체 테마파크 등 그 시설 그 건립에 지금 현재 그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면 의회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보고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첨단 도시, 이중시에 인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 양성에, 더욱 분발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그, 세수가 한 3천억 정도 되잖아요. 올해는 한 3천억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명분을 주는, 함께 상생하는 이런 분위기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전담 부서가에서 제가 보기에는 뭐 남을 데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런 점들을 좀 예, 반영하셔서 예, 적극적인 행정으로 함께 가는 기업, 네, 명분이 또 도시와 관련된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정말 예, 반도체 첨단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예, 보여줄 수 있도록 예, 내실 거예요.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른 그 경관위원회는 그 주택가세 등록을 이렇게 이단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부터 들어가죠? 2023년 3월 6일자 이천시 조직 개편 때 경관위원회 소위원회하고 같이 저희한테 이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건축하고 많이 관계가 되잖아요. 건축하고 떼려야 뗄 수가 그렇죠. 근데 거기서 갑자기 오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마 그 조직 개편하면서 업무를 각 그 조직하는 부서에서 함께 의논해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아마 그 확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3월 6일자 발령 나서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뭐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위원회 같은 부분이 돼서 네. 거기서 주관이게 한 번에 그 건축 뒤에서 같이 해서 가는데 네. 이게 분리되다 보면 또 여기 위원회 위원들 자체는 뭐 교수님들하고 그 건축 쪽 분들도 네. 보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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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는 처음 알았는데 네. 이게 과거에 그 건축가에서 사다를 지금 완전히 문제되는 부분이 새롭고. 근데 특별히 이게 더 많아. 여기 위원회가 저희들이 도시기회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에 한 번 꼬리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25번도 있어요, 이 소위원회가. 저희가 소위위원회가 매달 두 번씩 합니다. 네. 왜냐면은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경관은 사전에 건축 심의 전에 사전적인 그 검토 사항이 많고 그리고 뭐 색채라든지 건물의 구조의 그런 뭐 타일 배치라든지 여러 가지 그 심미감부터 다 구조 그다음에 그 동별 간격 통경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게 되기 때문에요. 사전에 저희한테 검토를 하고 그리고 바로바로 한 번에 딱 그 심의가 끝나면 좋은데 사실 뭐 또 재심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저희 매주 두 번씩 사실은 소위원회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저희가 1년이 그 24회인데 저희가 추가로 긴급한 사항인 경우에는 민원 편의 때문에 저희가 더 하는 경우도 있어서 25회로 지금 계산합니다. 이게 상당히 다른 위원회에 상당히 더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네, 맞습니다. 저는 저희 그럼 여기서 담당 팀장님이 그럼 좀 진행이 되셔요? 건축 진행하고 되시는 건가요? 저희는 담당 팀장님은 시설 중에 지적이시고요. 저희 경관 그
도시 디자인 팀에는 저희가 디자인 전문직이 두 명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건축가에서는 이 직원들이 일반 행정 업무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도시 디자인 팀이 신설되면서 실질적인 이천시의 도시 디자인에 좀 더 많은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통합 심의라든가 여러 가지 심의에 혹시 민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은 저희가 건축부서하고 그다음에 조직관리부서에 함께 전달을 해서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인지는 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 제가 이제 왜 그랬냐면 이게 보면 꼭 이 이원화가 되다 보면 의견 분분해서 결론 내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그 위원분들이 하나하나 지적하면 다 지금 다 돈이고 근데 물론 그런 게 중요하지. 근데 그러다 보니까 2000년가 인허가 과정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상당히 많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심의위원회 주식이 심의를 들어갔지만 그분들이 하는 말씀도 맞지만 거기다 맞추다 보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이론적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면 현실하고 틀린 점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천의 사업이 늦어지고 개발이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자는 걸 떠나고 남는 게 없다 보니까 부신공사가 나고 철거를 빼먹고 뭐 이런 게 악순환이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걸 좋은 부분에서 진행을 해가면서 수정을 해도 되잖아요. 최고 보안은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 지금 신설을 해서 이 경관이 되면 많이 부딪혀요. 물론 이게 우체부 디자인이 중요하지. 중요한 건 맞아요. 맞는데 뭐냐면 부득이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뭐냐면 될 수 있으면 이게 바로 일이 진행이 잘 되면 이천 시민들이 살고 이천시에 도움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장 신경 쓰여서 이게 뭐 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 신속하게 하다 보니까 수준이 많겠지. 그렇지 않아요. 포함시가 그만큼 많다는 뜻인데 자국의 우리 과장님 신경 써서 좀 원활하게 2000시 경관도 중요하고 그런 쪽으로 가면 2000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해서 좀 최선의 방법이 뭔지 네. 토론을 거쳐가지고 네.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